5, 4, 3, 2, 엔진 점화, 이륙, 두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시작에서 발사된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실 수 보이죠? 있습니다. 예. 깔끔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어느 정도 있다가 1단계가 분리다가 되죠? 네, 127초 정도 되니까 예. 한 2분 정도 좀 넘게 되면은 1단 예.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단 분리 모습까지는 화면에 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비행 정상. 지금까지는 정상인단 이야기를 현장에서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륙됐던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계시고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누리호가 1단 분리를 조금 더 있어야겠죠? 아직은 1단 분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화면으로 봐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시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현재까지서는 화염의 모습이나 발사되는 양상, 그다음 비행하는 모습들이 모두 다 안정적으로 잘 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 뒤에 허옇게 나오는 부분들은 연소가 돼서 나오는 연기 같은 건가요? 방금 지금 지나갔습니다만. 네, 연소 연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비행 중에 그 대기하고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수증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박상현 기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 지나가게 되나요? 네, 아직은 이제 1단 분리는 안 된 상태인데요. 저 예. 1단에 가장 1단이 중요한 부분이 1단에 4개의 엔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야지만 최종 성과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1단 예. 엔진을 분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1단 분리 분리되고 나면 233초 후에는 네.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2단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967초, 800초 넘어서 900초가 넘어가게 되면은 네. 16분이 넘어가면 그때 안에 실려 있는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될 수 있는지를 확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1단 확인. 분리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네. 1단 분리가 확인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단 분리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1단 분리가 성공했다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아, 그 옆에 떨어지는 모습인가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까지가 됐고요. 그러면 성공 여부를 가리키는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장 기자. 네, 정상,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위성이 경악한 궤도에 올라가서 네. 지상과 이제 교신을 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제일 먼저 이제 남극 세종 기지와 교신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극지방에 있기 때문에 예. 발사 후에 한 30여 분 후에 발사가 성공되고 16분이 지나서 궤도에 오른 이후에 30분 이후에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항우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센터에서까지 교신을 하게 되는데 예. 오늘 봤을 때 지금 4시 정각에서 발사가 됐기 때문에 예. 현재 항우연 측에서는 5시 10분 정도에 성공 여부, 교신 여부를 발표할 수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 정각에 발사된 누리호는요. 지금 1단 엔진이 분리가 됐고 2단이 지금 점화가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소식이 이제 속속 전해지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이제 12년 3개월간의 독자 개발한 누리호 어떤 뭐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